우와! 우와! 그냥 전략이 다 있어요. 연분홍색 마스크를 쓴 핑크 돼지의 정체는 바로 프로게이머 원창현 선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원창현 선수 먼 곳까지 오셔서 지금 오프닝도 못 찍으시고 10분 만에 딸락하셨습니다.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일단 2시간 걸려왔고요. 10분 만에 집에 가야 돼. 지금 상황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. 혹시 생방 취소하고 온 거 아니에요? 당연하죠. 맞아요. 맞습니다. 어떠셨나요?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틱 하시는 것도 보셨을 때. 어찌됐든 일단 꼴등은 아니라는 게 일단 행복하고요. 그러면 바로 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. 자! 자,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 피를로 대 원빈, 원빈 대 피를로. 먼저 피를로부터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뭐 저도 본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면서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진다? 그건 안 돼요. 자, 그럼 원빈님 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진짜 가면 받아서 가볍게 하고 있는데 죽을래 싶어. 원빈의 부담감이 큽니다, 지금. 연습을 좀 하셨나요? 킥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데. 아니요, 그냥 저는 그냥 차에서 자다가 왔어요. 잠이 안 깬 상태예요. 아, 그래도 이호진 선수 정도는 가볍게 잡는다.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. 두 분 너무 귀엽네요. 주는 거예요? 탈락하셔가지고. 이분이랑 1대1 해도 돼요, 그렇게? 아이고,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가져가서. 아, 선물로 드리겠습니다, 선물로. 아, 그러면 이 두 분한테도 한번 예측 한번 들어보시죠. 저는 주황색을 편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그래도 저를 이겼기 때문에. 저는 원빈 형님이, 원빈 씨가 이기지 않을까.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경기 지면 잃는 게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잃는 거 많은 사람이 뒤가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원빈이 이기지 않을까. 누가 먼저 사실 가위바위보. 제가 먼저. 오, 좋습니다. 오, 바로 그럼 결승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? 이분 좀 부담되시나 봐요. 자, 원빈님 이쪽으로 와주세요. 여기로. 그럼 바로 제 1대 추궁이 누가 될지 결승전 첫 번째 키커 피를로의 첫 번째 시도 바로 하겠습니다. 삐입. 우와, 뭐야? 우와, 뭐야? 우와, 우와, 뭐야? 우와, 우와, 우와. 방심하게 하고. 저거 옆으로 가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? 저건 지금 옆으로. 원빈 많이 흔들립니다. 이런. 두 번째 시도 바로 하겠습니다. 삐입. 우와. 원빈 끝났다. 어떡해. 어떡해. 오늘 다 잃을 수도 있어. 모든 걸 잃어. 자, 첫 번째 시도. 삐입. 뽀와. 큰일 났어. 이 부담감을 뚫을 수 있을지. 회사 외출에도 연관이 있나요? 두 번째 시도. 삐입. 오, 아!
아 이거 진짜 난장판이네요. 야, 진짜. 경찰 신고해. 어? 아 만약 여기서 또 넣으면 세 개 다 넣어야 동점이에요. 하나만 넣어도 아니 피눌로가 뭐 어떻게 차는지 알았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. 세 번째 시도 삐입. 아 어떻게 들어간 거야. 아니 두 개가 끝이야 두 개가. 아. 세 개부터 힘이 빠져가지고. 네 번째 시도 삐입. 오 아 오! 아. 머리를 지금 맞추려고 했고, 이게 타닥. 분석이 되게 좋으시네요. 아까 그거 했어요, 형! 나중에 깨달았어, 나중에. 할 때 몰랐어. 자, 마지막 시도입니다. 삐입! 우와! 와, 이거 좋다. 와, 오. 오, 너무 위협적인데? 설차를 설차! 자 원빈님 마지막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웬 구독자야? 갑자기 구독자가 왜 나와? 아 죄송합니다. 저희 구독자들이 모였습니다. 와 근데 되게 멀리서 찬다. 왜 그러냐면, 가까이 차면 넘기거든. 약해. 누가 말하면 다시 또 움직이잖아 이게. 자기 주관이 없어. 와! 오! 와! 와! 와, 잘 쳤는데, 와! 와, 이거 두 개 다 넣어야 돼요, 선생님. 두 개 다 넣어야 되잖아요. 네.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 부담감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. 두 개 넣어도 동점입니다, 지금. 자, 네 번째 시도 꼭 넣어야 됩니다. 삐입! 아오! 이거 진짜 좋았다! 와, 떨려, 떨려! 떨려, 떨려요. 뒤로 갔습니다. 진짜 뒤로 갔어요. 화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어? 아이고. 자, 네 번째 시도. 삐입! 오, 와! 오, 와! 오, 와! 서든데스로 가야죠, 서든데스로. 2대1의 마지막 시도. 아니, 그래. 이분은 인스텝만 잘하는 것 같아요. 역시 힘이에요. 다섯 번째, 진짜 마지막 시도입니다. 넣으면 동점, 지면 바로 패배입니다. 삐입! 어, 뭐야! 공개 시간이 있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이대로 쓰고 가시면 돼요. 오늘 공개 없이 이 형광색 마스크를 쓴 원빈의 정체는 바로 바로 고아라 이효 선수였습니다. 너무 진짜 좋았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효과는 아 이거 우승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다음 편 했을 때 또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더하셨어. 그리고 딱 보니까 오늘 분량 잘 뽑았다 내가. 할 거는 다 하고 간다. 멋있네. 기도 나왔고 아 없었으면 큰일 나는 컨텐츠였는데 아마 아직 역시 고할래 이효. 아 감사합니다. 고형 새로운 텐션의 컨텐츠를 찍으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. 아, 진짜 다들 약간 이것만 썼을 뿐인데 진짜 그러니까. 뭐 한번 찰 때마다 완전 묻어버리더라고요.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.
이강호 키퍼 어땠나요? 와, 이강호 키퍼. 아, 근데 마지막 3강은 진짜. 많은 사이라고 좀 약간 좀. 갈 때 같이 타고 가자. 카풀 한 번 해야지. 진짜. 집에 가요? 아니 무슨 30분 만에 가.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계속 시리즈로 가나요? 아니면 조회수 안 나오면 폐지인가요? 반응 보고 가야죠. 네. 연락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패자야 부활전 개념도 있나요 혹시? 나중에 동영상 보면은 막 예전에 예전에 나왔던 분들 하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형 안 볼 것 같아. 패널로 그냥 이것만 하시고. 오늘 제 1회 복면 추광 1대 추광은 피를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